기적을 만들어낸 최민정 선수의 극적 질주가 국내 안방과 해외를 감탄시켰습니다. 함께 출전한 선수들은 물론 기술 감독들도 모니터를 주시하며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코스도 아닌 아웃코스를 질주해 반바퀴를 앞선 세계 탑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금빛 질주 내용 살펴봅니다. 1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 빙상경기연맹 ISU 쇼트트랙 세계 챔피언십에서 최민정 선수는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슈퍼 파이널에서 우승했고 15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세계 챔피언십 왕좌를 차지한 것은 2015년, 2016년, 2018년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0.09초 차로 나란히 선두를 앞서가던 외국 선수들은 금, 은메달을 확신하던 찰나 갑자기 아웃코스로 치고 나오는 최민정 선수가 결승선을 순식간에 먼저 도달하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모습은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며 중계방송을 시청하던 전세계 각국 시청자들에게 덩달아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로써 최민정 선수는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4관왕의 4번째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민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1000m 결승에 나섰고 두 바퀴를 남기고 단숨에 1위로 치고 나왔으며 그대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잠깐 쉰 뒤에 다시 3000m 슈퍼파이널에 출전했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역시 적수는 없었습니다. 쇼트트랙의 진수 최고의 명장면은 개주였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20분밖에 쉬지 못하고 개주 결승에 나섰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안타깝게도 한국은 선두 그룹과의 격차가 20m 넘게 벌어져 사실상 우승은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 최민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유의 폭발적인 아웃코스 질주로 불꽃을 내뿜듯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루에 금메달 3개를 추가한 최민정은 4년 만에 대회 4관왕이자 한국 여자 선수 최다 우승 신기록인 개인 통산 4번째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부터 이번 세계 선수권까지 정말 힘들게 준비했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4관왕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던 것 같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최민정 선수의 3관 같은 역주 승리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천재소녀 다라오 라면서 나이도 이제 23살이다. 앞으로 8년은 더 뛸 수 있다. 중국 공무원은 저런 선수를 중국 감독으로 모셔야 한다고 환호했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왕멍 코치도 최민정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중국 방송에서 표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한국 여자 선수들은 개인적인 능력치가 중국보다 뛰어나다. 한국을 이기려면 팀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1998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태생으로 올해 나이 23세이며 164cm 5형입니다. 분당 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 서현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종목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며 주 종목은 500m, 1000m, 1500m이며 소속은 성남시청입니다. 소속사는 올드스포츠이며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주주인 주식회사입니다. 최민정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2014년에서 2016년, 2019년에서 2020년, 2021년에서 2022년 7시즌까지 활약 중에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강아지까지 네 식구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로서 주니어 시절부터 모두가 인정하는 특급 유명주였습니다. 시니어로 올라서자마자 2015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를 평정하며 쇼트트랙 여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20대 초반 쌓은 커리어만으로도 전희경, 진선유 계보를 잇는 역대 최고 기량의 한국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